금연보조제 아직도 내돈내산 하시는 분 여기 계시네요. 예? 어? 아니 그럼 어? 내돈내산 안 하면 뭐 박사님이 사주시는 건가요? 사주세요. 제가 약 석 달 12주 동안 지원해드릴게요. 오, 진짜 지키려고 이제 국민건강 지키려고 그 사비까지 터시는 거예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네, 건강보험으로 금연치료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최대 12주까지 지원이 됩니다. 최대 12주나요?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12주 동안 많게는 6번까지 의사선생님의 진료 상담도 지원을 해드려요. 금연치료 의약품은 본인이 약 20%만 부담을 하고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80%가량을 지원해주고요. 껌, 사탕, 패치 같은 금연 보조제도 하루 최대 1,500원까지 지원을 합니다. 야, 이거 형님, 이참에 담배 싹 끊으시고요. 당분간 제가 봤을 때 한 1,500원씩 지원 받아가지고 금연 껌 매일 한 통씩 사가지고 씹는 거 어때요? 야, 좋지 좋지. 좋잖아요. 아니 선생님, 그러면 제가 오늘 바로 약국 가서 선생님 저 금연 결심했으니까 금연 껌 주세요 하면 이 가격에 주는 거예요? 그건 바로? 아니고요. 아, 바로는 또 안 돼요?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검색을 하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하셔서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의사선생님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한 번에 최대 4주 이내로 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를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 3회차부터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또 전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면 1, 2회차에 낸 돈을 돌려드립니다. 대박! 네. 진짜요? 오, 담배만 끊으면 본전 100%를 돌려준다는 얘긴데 윤성민 가이드! 네. 냄새나는 인생! 이제 한번 정리 좀 합시다! 정리해! 네, 정리해! 전할 이유가 네? 없네요. 야, 괜찮아요? 아니, 이게 설날하고 연말에 두 번씩은 작심하는데 네. 사실 3일은 못 가요. 그건 그래. 네, 작심 3일. 작심 3일. 네, 근데 사실 윤성민 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. 내원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료기관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또 만약에 중단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3, 3판 1년에 총 3번까지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.